저는 힘들 때 내주는 강한 송이요 찬미를 부르면 참 힘이 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네.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네. 옛 원수마귀는 이때의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목이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이 찬미는 말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찬양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찬양은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도 왕과 용사도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 그들을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